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5번 출구로 나와 고궁박물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아주 익숙한 이름의 현판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곳에서의 추억 하나쯤은 갖고 있을 법한 친근한 이름, 바로 광화문인데요. 서울의 역사를 함축하고 있는 상징이기도 하죠. 지금은 광화문 광장이란 이름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유로운 공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그 의미가 확장됐지만 원래 광화문은 조선 왕조 최초의 법궁, 경복궁의 정문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광화문을 들어서면 고즈넉한 조선 왕조의 풍모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마치 현대에서 중세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 같은 그런 공간이 나타납니다. 복잡한 도심을 뒤로하고 광화문을 들어서는 순간 마법처럼 세상 근심이 사라지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데요. 500년 전 왕의 발자취를 따라 천천히 궁궐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복궁,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 최초의 법궁입니다. 법궁은 왕이 기거하면서 나라의 정사를 살피던 궁궐이라는 뜻인데요.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9년 동안 27대에 걸쳐 집권했던 조선왕조의 기본 틀이 바로 이곳에서 세워졌습니다. 충, 효, 예를 중시하는 동방예의지국. 세계적인 도시 수도 서울의 정신을 만들어낸 뿌리도 어쩌면 바로 이곳에서 비롯된 건 아니었을까요? 부지런한 왕과 덕이 있는 신하가 이루는 태평성대, 조선의 꿈을 담은 곳이 바로 경복궁인데요. 북쪽으로 곧게 뻗은 길 한가운데 난 왕의 길, 어도를 따라 걸으면 경복궁의 핵심 공간인 근정전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정치하라는 뜻이죠. 사실 조선시대 왕의 하루 일과표를 보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바쁘고
치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5시에 일어나 왕실 어른께 문안 인사드리고 아침 조회가 끝나면 아침 공부를 하고 대신들과 회의하고 나란 일을 보고 오후에는 또 정해진 일과표대로 공부하고 나란 일을 봅니다. 그런 다음 다시 저녁 공부에 매진하고 오후 5시에는 궁궐내 숙직자가 누구인지 그것까지 확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밤 9시부터 11시까지 상소문을 읽었으니 오전 5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365일 초과 근무가 일상인 직업이 바로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왕이 정사를 펼치는 공식적인 집무실에 왜 부지런할 근자를 붙여서 근정전이라 이름을 지었는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정사를 살피면서도 끊임없이 학문적으로 정진해야 하는 왕의 하루는 잠시도 흐트러질 수 없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기둥 하나, 돌조각 하나에도 깊은 상징과 의미가 담겨있는 근정전. 왕의 치열한 일상과 고뇌가 깃들어 있는 내부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봅니다. 근정전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로 태조 4년에 지어졌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중문인 흥례문, 그리고 근정문 3문을 지나야 근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종과 세종을 비롯한 조선 전기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했고 또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넓은 마당에 행각이라고 하는 지붕을 씌운 건물로 울타리를 두르고 높은 단을 2단으로 쌓은 다음 그 위에 세운 2층 건물입니다. 계단 주변에 연꽃 장식 난간을 두르고 난간에는 공간과 시간을 수호하는 특별한 동물상이 있는데요. 주작, 현무, 청룡, 백호 이렇게 사신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근정전 앞 월대라고 하는 두 개의 기단에는 12지 신상을 비롯해 36개의 동물 조각상이 있는데요. 왕의 공간에 사악한 기운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수호병 역할을 합니다. 근정전 안으로 들어가면 뒤편 가운데 임금의 자리인 어좌가 있습니다. 뒤에는 해와 달, 다섯 개의 봉우리, 소나무, 폭포, 파도 등이 그려져 있는 병풍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병풍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근정전 오실 땐 뒷문으로 들어오셔서 이 병풍의 문을 열고 나오셨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올려다보면 천장에 매달려 있는 용 두 마리가 보입니다. 1867년 흥성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발톱이 7개인 칠조령을 근정전 천장에 매달았는데요. 조선의 자주와 자존을 염원하는 고종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가 그려진 1월 5봉도 병풍을 배경으로 높은 어좌에 앉아있는 왕의 모습. 드라마에서 여러 번 임금 역할을 맡아서인지 익숙하고 친근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을 위해 어진 정사를 펼쳐야 하는 숙명 때문일까요? 뭐 저도 연기 경력이 좀 꽤 되는데요. 왕의 대사는 아무리 짧은 한마디라고 해도 여러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이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화려한 곤룡포를 입고 머리에는 익성관을 쓰고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연기임에도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상당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처럼 말이죠. 경복궁 북쪽 끝에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책을 읽고 사색에 빠져들었던 왕의 서재, 지복재. 19세기 말 조선은 나라 안팎으로 불안한 격동기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쓰러져가는 국운을 끝까지 붙잡아보고자 했었던 임금, 바로 고종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은 주변 강대국의 무력에 맞서야 했던 나약한 군주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법고 창신, 옛것을 기본으로 신문물을 받아들여 부강한 나라를 꿈꾸었던 고종은 서양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는데요. 특히 서양 관련 책을 상당히 많이 사들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곳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만나면서 급변하는 시대의 속도에 발맞추기 위해 깊은 고뇌와 열정을 불태웠던 거죠. 건청군과 함께 고종이 개혁 정치를 꿈꾸고 실천했던 역사의 장소, 황제의 서재 지복재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경복궁 북쪽 끝 파루정과 협길당 사이에 있는 지복재. 옥과 같이 귀한 서적을 모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 채 모두 창덕궁 함령전의 별당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1888년
고종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이 전각들도 함께 옮겨와서 서재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경복궁의 다른 건물과는 달리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여겨진 중국풍으로 지어져서 외관부터 어딘지 모르게 조금 독특한데요. 벽돌로 양옆 벽을 쌓아 2층 건물로 지었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루정과 오른쪽이 협길당은 특이하게도 지복재를 중심으로 복도로 쭉 연결돼 있는데요. 화려한 낙양각을 단 중국풍의 파루정은 고종이 읽던 책을 보관하던 서재로 사용했습니다. 조선식 건물로 온돌방을 둔 협길당은 휴식을 하거나 외국 사신을 접견하는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책을 읽고 사신을 만나고 인재를 양성했던 고종.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된 서양의 근대 문물을 수용하자고 했던 고종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책자 목록에 의하면 지복재에는 약 600여 종의 도서가 소장돼 있었고 서양 관련 서적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복재에 꽂혀있던 그 많은 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다행히 고종이 탐덕했던 많은 책들은 조선 후기와 근세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돼 있다고 합니다. 경복궁에는 많은 정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전망 좋은 곳,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명당은 어디일까요? 바로 근정전 서북쪽 연못 안에 세워진 2층짜리 누각 경회루입니다. 원래는 외국 사신을 접견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임금과 신하가 함께 연회를 베푸는 공간으로도 자주 활용됐습니다. 또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도 항상 위기의 순간에 대비하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최고 통치자의 덕목, 왕의 엄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운치 있고 호화로운 연회장을 신하들과 함께 나라의 경사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기쁨의 장으로 활용한 왕이 있는가 하면 술과 여자에 빠져 흥청망청
왕관의 무게를 저버렸던 왕도 있었는데요. 경회루에서 벌어졌던 역사의 희로애락을 가까이서 묵묵히 지켜본 궁궐의 나무들은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1400년 2차 왕좌의 난으로 왕좌에 오른 태종 이방원은 경복궁을 대대적으로 수리했는데요. 바로 이때 작은 누각에 불과했던 경회루의 연못을 확장하고 큰 규모로 다시 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타버리고 고종 때 다시 지어져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불타기 전에 경회루는 지금보다 규모가 훨씬 더 컸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야외 공연장 같았던 연회장을 그 시대에 어떻게 연못 위에 지을 생각을 했을까? 당시 조선의 건축 기술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특히 2층 바닥은 마루를 깔았는데 마루의 높이를 3단으로 각각 달리한 내부 구조가 특이합니다. 지위에 따라서 누구는 높은 자리에 누구는 낮은 자리에 앉도록 한 건데요. 마치 요즘 공연장의 R석, S석, A석 같지 않습니까? 경회루는 우리나라에서 단일 면적으로는 규모가 가장 큰 누각인데요. 복합문이 달려 있어서 문을 닫아 공간을 나눌 수 있고 또 문을 들어 올려 전체 공간을 통으로 열 수도 있습니다.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을 이곳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요. 서쪽으로 인왕산, 북쪽으로 북악산, 남쪽으로 남산과 수정전, 동쪽으로는 경복궁의 주요 건축물들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이렇게 경회루에 앉아서 사방으로 펼쳐진 풍광과 경복궁의 멋진 건축물들을 감상하다 보면 정말 조선시대 왕이 된 듯한 기분도 듭니다. 태종이 경회루를 짓고 나서 이름을 지어 올리라 하니 하륜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바른 정사를 펴는 임금은 올바른 사람을 얻는 것으로 근본을 삼았으니 임금과 신하가 덕으로서 만나야 합니다. 이는 경사스럽게 만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27분 왕들의 시간이 쌓이고 쌓여 조선왕조 519년의 역사를 만든 경복궁은 부지런히 일하는 왕과 덕이 있는 신하들이 모여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나라 태평성대를 꿈꾸었던 공간인데요.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어도 궁궐 속을 거닐다 보면 오로지 백성을 향했던 왕들의 간절한 독백이 지금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단비가 들녘에 넉넉하게 내리니 백성들의 마음이 즐겁고 맑은 햇살이 한양에 비추니 조정의 상서로운 기운이 새롭다. 많은 경사는 올바른 일을 꾸준히 쌓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니 다만 나 임금은 백성을 위해 몸을 삼가고 맡은 직분을 다하리라.